일단 기아전에 좀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어서 좀 2군에서도 경기 볼 때 내가 1군 올라가면은 꼭 기아전에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와가지고 또 연패를 끝냈는데 또 1조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나 좋고 3연승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 첫 안타가 나왔는데 사실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슬슬 쫓기고 좀 많이 불안하고 이러다가 진짜 안타 계속 못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첫 안타 쳐서 너무 홀가분했고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타석에 임했고 조금 더 타격 코치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챙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. 예, 그래도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단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운하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오늘 한 경기 그냥 오늘 하루가 또 그냥 안전하게 잘 끝난 거니까 내일 또 잘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딱 오늘 12시까지만 딱 좋게 생각하고 딱 그냥 후련하게 생각하고 내일 또 내일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존을 잘 지키는 거를 초점을 두고 일단 타석에 항상 들어갔는데 어떻게 조금 투수들이 좀 제가 나오면 볼을 많이 던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타석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방망이 잘 안 나오고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임했는데 하여튼 운이 좀 좋게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존을 좀 잘 지키려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이렇게 그래도 안타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루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자가 일단 최원준 선수여서 3루까지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잘한 것보다는 권창 선배님 송구가 그 반경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태그까지 이어갈 수 있었고 또 어쨌든 잡았으면 빨리 태그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 타자를 일단 아웃시키고 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아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첫 영상이 떴을 때는 이게 공이 생각보다 너무 안 와가지고 이거 세이브가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영상 보니까 확실히 아웃이라고 생각이 돼서 7점 차긴 했지만 8점 차인가 7점 차인가 했기 때문에 초반이라서 흐름에 넘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치 못했을 때 이제 어쨌든 콜업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2군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조금 제 스스로 좀 헤맸던 게 좀 있어가지고 그 한 달을 조금 더 알차게 썼다면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빨리 이제 1군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좀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많이 풀주고 있기도 했고 또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약간 야구에 약간 권태기가 생긴 것처럼 약간 그런 좀 처음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한 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한 달이 지나고는 정신 차리고 좀 더 야구했던 게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첫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좀 긴장은 안 하는 것 같고 적당한 긴장은 항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적당한 긴장만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신인이지만 일단 야구장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런 거 없이 전쟁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좀 필사적인 생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신인이니까 새로운 인물이니까 좀 팀에 좀 좋은 에너지나 좀 새로운 이렇게 원동력을 좀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독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저도 좀 이렇게 1군 올라왔을 때 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나 좀 좋은 기운을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항상. 아직은 뭐 그냥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조금 잘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목표라기보다는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좀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는데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잘 하고 싶고요. 또 언제든지 우리 팀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좋은 분위기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요즘에는 하루 일기를 쓰는 않고 상대 선발 투수나 이제 그런 거 영상 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이제 그런 거 많이 쓰고 있고 3연전 하면 이제 투수 엔트리 있는 투수들을 이제 뭐 성향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고 전력 분석이나 그런 쪽으로 항상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데
근데 어떻게 보면 전략이니까 상대팀이나 별 노출하고 싶진 않아서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빨리 가요 형. 나이스 피칭. 고생했어. 나이스 피칭. 감사합니다. 했습니다. 다행이다, 오늘 이겼어.